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, 그 경험을 위주로 계속 볼 거고요.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기업들 뭐 다섯 개라든지 열 개라든지 좀 정해서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느껴지는 취업 시즌 1년 전이 아니고 조금 대학생이 됐으면 놀면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목표는 조금이라도 생각해놓고 타겟하는 회사를 좀 정하고 그 회사가 원하는 거 언제 채용하는지 어떤 직무 채용하는지 그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려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좀 세부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취준생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고민들을 다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저 지금 준비하는 대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. 본인의 목표가 우선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목표에 따라서 착실하게 준비하시면 언젠가는 꼭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.